씨모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서 감귤 소년가요? 네? 감귤 소년? 제주소년. 아, 제주소년. 아니, 아니, 미안합니다. 커피 소년. 아, 커피 소년. 아, 미안해. 미안합니다. 본인도 착각했잖아. 나는 그 얘기인 줄 알아들었어. 뭐 한 거야? 감귤 소년 출신인가요? 그래서 나는 무슨, 어디 그런 미인대회가 있나? 나 그 생각했어, 계속. 그래서 커피 소년하고 또 음원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또 음악적도 재능도 뛰어나고 그래서 원래 또 이제 여기 고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은 고. 야, 그러면은. 우룩의 애제자라는 그런 또 평도 받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집안은 아닌데 이제 저희 엄마가 음식점을 되게 오래 하셨는데 현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좀 돈이 많이 돌았고 제가 이제 할 그 시. 돈이 좀 있어. 돈이 많이 돌았어. 돈이 있는 거와 돈이 도는 건 다르다. 다르다. 네. 아니 그래서 저기 고모 같은 걸 왜 한 번도 이렇게 방송 나와서 이렇게 한 적이 없죠? 하다가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아 나는 이 학교랑 안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전혀 검은고는 뭐 이런 거 좀 네. 보여주면 안 돼 잠깐? 아, 근데 진짜로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아하. 그리고 이제 앞뒤를 안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얘기하는 거지? 이거 호주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호주에 왜냐 엄마가 돈이 많이 돌았구나 돈이 많이 돌았구나 다행이에요 엄마가 돈이 엄마가 돌았길래 돌았길래 호주까지 갔어 저희 아버지가 되게 쿨하세요 저희 아빠가 이제 아침부터 술 드시는 분이신 정도로 정말 오픈마인드 정말 우리 아빠 오픈마인드 되게 핫하신 거 아니에요? 오픈마인드 아침부터 술 좋아하세요 술 좋아하시니까 남자 저기 24시간 해장국집 가면 엄청 쿨한 분이 많아 아침부터 엄청 먹어 진정한 술꾼은 진짜 아침부터 예, 네, 쿨하신 게 너 가기 싫으면 학교 가지 마 이러고 자퇴를 했어요 여튼 그러고 나서 엄마는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아무리 그래도 중졸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유학을 가라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네. 어떤 뭐 고등학교 과정을 거기서 또 네네 저는 이제 킹스크로스 있는데 그쪽 아 킹스크로스는 거긴 한락가 아. 왜냐면 거기 이제 마약, 술, 여자 그만해